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종목 수가 2002년 시장 개설 이후 19년 만에 500개를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세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전체 ETF 종목 수가 502개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6일 현재 61조 8,562억 원으로 2002년에 비해 180배 증가했으며 상장 종목 수는 세계 7위, 순자산 총액은 11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3조 1,741억 원으로 같은 기간 97배 불어나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최근 장기 투자 기조 및 절세 효과로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